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대한 우려감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러시아 가스관 관련주 강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 가스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힘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청신호입니다. 걸림돌이었던 코스피 사용권이 해결되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향력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엔터주 강세 지속입니다. 엔터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열은 아닌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얘기부터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시도했는데 지금 무산됐고요. 가장 걸림돌이 된 분이 이제 그 코스피 사용권 문제였습니다. 근데 MSCI하고 거래소하고 뭐 합의가 좀 이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큰 걸림돌. 나머지도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환전 문제, 또 외국인 투자자 이제 등록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해결이 좀 쉬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뭐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학령 위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이건 뭐 편입된다 해도 먼 얘기, 내년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라든지 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정말 그 내년도, 대봤자 내년도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게 이제 지수가 반영되면 또 그다음부터 또 1년이니까요. 아직 먼 얘기죠. 다음 이제 그 어떤 교과서적으로 예, 일단 논리적으로만 설명해 보면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라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국인 기관 투자를 상대로 여러 번 그 섭외한 결과가 많이 나왔었고요.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대략 우리나라 지수 기준을 보면은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뭐 12, 2, 3%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 수급 요인으로만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외국인이 뭐라 팔고 사는 걸 보면 좀 더 사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이머징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사자 팔자 사이에 시간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제일 그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용의 꼬리가 난지 아니면 지금은 이머징 국가에 거의 제일 비중이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뱀의 머리가 나은 건지에 대한 설왕설래는 분명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과거에도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나라에서 여러 번 설명됐던 적이 있던 얘기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선 돈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건 분명히 맞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머징 국가 내에서 선택받은 거죠. 즉 부름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정말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 리그가 엄청 좋은 건 알지만 당장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는 몇 명 안 된다는 것. 바로 그것에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이 봤을 때 선진국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그 숫자가 이머징 국가에서 싸울 때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목수, 즉 외국인이 쉽게 생각해서 편입되는 종목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요. 정말 더 잘 가는 것이 더 빨리 가고요. 많은 것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규모는 외국인 매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종목수는 줄어든 압축된 그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SE 선진국 지수 편입됐을 때는 상당히 좀 그 효과가 있었는데 뭐 먼 얘기지만 그런 수급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코스닥의 엔터테인먼트 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지금 그 유가증권 시장보다 살짝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다가 뭐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래도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게 뭐 엔터테인먼트 주식입니다.
종편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뭐 K-POP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레벨이든지, 컨텐츠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또 이제 뭐 게임주, 뭐 이런 쪽이 좀 계속 그 강한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거 좀 과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신곡 효과 종목을 보게 되면 뭐 게임, 엔터, 그다음 미디어랩 관련주인데 미디어랩 관련주들은 뭐 전 코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간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고요. 지금 수급 동향을 전 코너 시간에 좀 소개해드렸는데 또 좀 자료를 보시면 지금 보니까 제2기획이 한 100억 이상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26억 원 증가를 했고 미디어딩스도 146억 원, 그다음에 종편 수혜로는 두 종목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SBS하고 제2컨텐츠인데 일단 규모 면에서는 그 딱 두 종목만 좀 언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랩 쪽에서는 제2기획, 그다음에 종편 수혜주 쪽에서는 SBS인데 일단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되고 기간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기간의 매도가 크지만 않으면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아직 좀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 업체들도 뭐 강세입니다. 12월 셋째 주에 넥슨 재팬의 상장 기대감. 그럼 다시 한번 비상장이어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에 됐던 요인이 좀 증가를 될 텐데 그래서 국내 게임 업종의 좀 수혜가 좀 레벨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뭐 게임 업체들도 뭐 일부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좀 수급을 조금 뒷바탕으로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당연히 SM일 겁니다. SM이 뭐 아까 K-POP이라든지 소녀시대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자로 시가총액이 9,190억입니다. 엔터주가 국내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또 향후에 11월 중순에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는데 야 이거 상장이 되면 아까 게임업체처럼 조금 시장에서 캐파를 좀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SM과 YG엔터테인먼트 좀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요. 단기 기준인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반기 매출이 405억 정도, 영업이익이 44억 원, 단기 순이익이 39억 정도가 남았고요. 11월 중순에 상장 예정인 YG엔터테인먼트는 영업이익 96억 원, 순이익이 72억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된다면 야 SM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의 프리미엄을 주는데 YG엔터테인먼트는 어떨까? 뭐 이렇게 조금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키이스트 이런 게 오르는 게 일단 기대감으로 보고요. 또 SM이 일단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미디어랩이라든지 엔터 게임 업종 보신다면 그래도 좀 기간 수급이 뒷받침되는 미디어랩 쪽이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주가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별로 멀지 않게 좀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수급 상황은 분명히 체크를 하면서 국내 기관들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미디어 랩 쪽이 상대적으로 좀 수급 상황은 낮다. 좀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90만원 재탈환입니다. 뭐 시장 대표주죠. 삼성전자가 넉 달 만에 90만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뭐 종가로도 뭐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애플의 아이폰보다 갤럭시 폰이 3분기 뭐 1000만 대 이상 더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에서 그 아이폰 4S를 국내 판매를 뭐 금지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논란이 좀 있는 얘기고요. 대만 디램 업체가 또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학용 의원께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90만 원 회복하고 있는데 사실 뭐 9월에도 강했고 지금 10월에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그 코스피 수준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좀 빨리 올라온 게 아닌가 좀 이런 그 생각들도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역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1830포인트, 1850포인트도 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IT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삼성전자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IT 전반적인 거 지금 좋으냐 시장이 좋으냐 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아직까지 썰렁하죠. 디스플레이 주가는 좀 요즘 올랐지만은요. 그 어떤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스마트 기기 하나로 제대로 수익이 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90만 원 회복했습니다.
PR이 지금 10배가 안 되죠. 예상 실적 기준으로야. 애플 컴퓨터가 13배 정도에서 14배 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애플 컴퓨터 맞짱을 뜬다 그러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IT 기기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제가 누차 강조드렸는데요. 전 똑같습니다. 주식 내에서 주식 하신다. 뭐 단기적으로 매매,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하신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은요. 좀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매매하신 분이라면요. 주식 내에서는 20% 정도 삼성전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싫다고 해서 다른 IT 주식 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장세, 특히 이제 뭐 자문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종목을 공략하면서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감이 있는데요. 이제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감이 있는 것 같고, 이학년 님께서는 일정 비중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오늘 IT주, 삼성전자 말고 다른 IT주들도 많이 뜨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IT주가 좀 선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예, 뭐, 전 코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오늘, 이런 좀 특히 패널 업체 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만 업체 적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2,700만 대 팔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좀 나온 부분인데, 파라소닉이 TV, 사업 경쟁력 약화로 연말에 PDP 생산 중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파나소닉이 마켓쉐어를 보니까요, 한 37%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국내 업체에서는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반도체 쪽에서의 치킨 게임의 승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스마트폰 쪽에 삼성전자가 일단 뭐 판매량으로도 앞서고 있고, LG전자도 뭐 재빠르게 스마트폰 비중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패널 쪽이라고 봅니다. 패널 쪽에서의 치킨 게임 가능성, LG 디스플레이 적자 나오죠. 이번 24일인가 27일에 직접 발표를 하는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의 IT 업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그 다음에 패널 쪽인데, 일단 2012년도 내년에 휴대폰과 반도체 글로벌 업체 좀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ROE가 14%까지 올릴 것 같고요. PER 기준 10.3배, 그 다음에 노키아, LG전자, 애플 등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더라도요. 애플은 뭐 워낙 ROE가 높기 때문에, 근데 PER을 내년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월등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니스도 뭐 여전히 제품 미스가 뭐 반도체에만 치중되어 있지만, 예, 터닝만 한다면 바로 OP마진이 뭐 상당히 제일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니스도 내년이면 12.3배, 그리고 지금 엘피다와 나냐는 7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감산의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일단 대장주입니다. 저점 대비 37% 상승을 했고, 저 이전 코너 시간에 60일선 터치를 돌파를 했다. 상당히 의미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기타 뭐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하이니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LCD 패널, DRAM, 반도체, 모두 뭐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뭐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이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34포인트 빠지면서 1821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물 선물을 좀 매도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다른 악재가 나온 건 아닌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뭐 이 마감 60분 시간에서 진행되는 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60일선 공방입니다. 60일선 공방이 아니라 지금 60일선의 저항을 받고 좀 밑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쌤, 어제 겨우 60일선 위로 턱걸이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이 시장이 뭐 그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은 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지금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지금 이 시장을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또 그 단기 고점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일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60일선 상단까지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빨리 상승을 했는데, 이 베어마켓이라는 용어가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반등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저점 대비 한 1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편중이라 그러죠. 한쪽에 너무 치우치는. 아, 베어 마켓이니까 상단분 61선에선 일단 뭐 눈치는 봐야 되겠죠. 주요 2평대인데 지금 글로벌 증시 연준 저점 대비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일단 독일과 프랑스 17%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 말이 많은. 일단 뭐 그리스가 유럽 쪽에서 가장 낮죠. 5.6% 반등을 했고 다만 스페인, 이탈리아는 뭐 18% 24%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증시로 유럽 재정의 어떤 좀 현 점검이 어떤지 좀 빗대어 본다면 지금 무난하거든요. 이게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베어마켓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 보면 IT와 그리고 이번 주에 자동차가 분기선, 쿼터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시장이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업종별 차별화, 주도주들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움츠리시기보다는 뭐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어느 부근대가 고점이냐, 뭐 이거 좀 그 예측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일단 단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말에 현대차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월 말에 단기 어닝 시즌의 피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때 조금 뭐 좀 더 랠리가 이어질 걸로 보고요. 상승, 추가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11월 달부터는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11월 첫째 주에 또 미국의 고용지표 나오고 좀 약간 좀 외부 경제지표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거래소를, 유독 보시면 4월 말이 거래소 고점이었습니다. 또 7월 말이 단기 좀 반등폭이 컸거든요. 쿼터 플러스 한 달은 그쵸? 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미국에서,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아서 좀 급락을 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이쪽 기업들의 실적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달 말까지는 단기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뭐, 롱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뭐, 차이 실현할 수도 있겠죠. 일부 좀 매수가,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근데, 좀 내년을 보게 된다면, 지금 굳이 뭐, 이렇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 뭐, 철저히, 대형주 중심이겠죠. 이쪽으로 좀 압축 플레이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기적으로는 10월 말 정도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시장이 지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것 같은데요. 관심은 주말에 있는 EU 정상회담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 뭐 전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대응은 거의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학년 의원께서는 뭐 글쎄 유로존 관련해서 특별히 뭐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뭐 전체적인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유로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초에요. 결국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벨기에 프랑스의 그 합작 은행을 그 벨기에 부분을 국영화시키면서 일단 단초는 시작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상회담 앞두고 또 물밑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지만은요 타국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은 잘해보자는 것으로 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작용 그 어떤 그 시소 게임은 있겠죠. 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슬슬 다시 옮겨가는 것이 미국 얘기거든요. 미국의 주택 문제 다시 얘기 나오고 실업률 얘기 나오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요. 무대는 조금씩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 와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김영봉 연구원의 의견에 거의 뭐 동조하는 편인데요. 시장 자체는 저는 그 큰 걱정보다는요. 좀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 와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저항을 계속 돌파하는 그 기간이고요. 그거 돌파한다 그러면 당목표는 1950 정도로 보고 좀 느긋하게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나면 단기적으로 정말 그 흥분하고 걱정하고 그래갖고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780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어제 그저께 좀 오늘 좀 만약 추가하셨다 그러면 그 수량 정도만 1780 이탈하면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기본적인 수량은 이번에 추가하신 거는 그냥 갖고 가시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주식은 명확합니다. 뭐 자동차도 좋고 IT 좋고 다 좋은데요.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거의 비중을 뭐 50% 100% 늘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이죠. 자동차 한 30%, 그리고 IT 한 20%, 그리고 화학 쪽에 한 20% 정도 갖고 가시면서 나머지 지수 관련 시가총액 큰 주식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코스닥 이런 개별주 테마성 주식들 지금 시장의 그 질이 안 좋은 것은 다 이거죠. 그 다들 말들을 안 해서 조심스러워할 뿐이지만요. 바이오 이런 문제가 그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이틀째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질을 좀 더 저하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여전히 뭐 상승 과정으로 보고 계시고 리스크 관리 시점은 1780포인트다. 뭐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